나갔다 집채만은 방구돌이 우리 별장에 있어요. 방구돌이 저 방구 나중에 드릴게요. 서비스로.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에 있는 계곡 끼고 있는 전원 별장입니다. 주거 용도는 안 맞습니다. 주거 용도는 안 맞고 주말 세컨 지인들끼리 힐링하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인 전원 별장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단독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저 위에 전원 별장 사장님께서는 이제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놀고 저기 놀고 공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계곡인데요. 이쪽 편에 별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계곡을 공용 사용할 수 있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도 여기 못 내려와요. 너무 높아 가지고. 그 정도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곡을 접한 전원 별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별장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그리고 저는 2차선 도로변에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방향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쪽 방향은 성주 고령 대구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은 마수리 또 포천계곡 신계용사로 가는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 꺾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도로는 공용으로 지분으로 되어진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서 지금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분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땅에는 지금
한 채, 두 채, 세 채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다 주인이 따로입니다. 도로는 공용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포장이지만은 공용 도로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술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별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 앞에 지금 저 멀리 지금 가야산이 지금 보이잖아요. 칠불봉하고 상황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랫자락에 있는 저놈 별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별장은 양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는데 우측편에는 그냥 또랑이다 보고 좌측편에는 큰 계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녹색으로 지금 펜스가 대문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오갈피 나무인가 헛개나무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오갈피 아니면 헛개나무 같아요. 뭐 일단 외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를 나무들이 많이 서가 있습니다. 뭐 매실나무도 있는 것 같고 아로니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 보자, 이거는 뭐 포도나무가. 자, 이런 모를 나무는 나중에 오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저런 별장 좌향이 지금 동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동향에서 북쪽으로 조금 틀었다 이래 보면 됩니다. 동향의 저런 별장. 요 자연산 요는 건 귀한데. 자, 저런 별장 앞자락에는 연산홍이 지금 식재되어져 있고 테두리는 지금 사철나무가 이렇게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거. 이쁘다 요거. 자, 주목도 한 그루 서가 있네요. 주목이 한 그루 서가 있다. 주목 맞나? 아니다, 주목 아니다. 이거 구상나무가냐? 구상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다. 자, 요거 저 연산홍이 꽃이 피면 아주 예쁘겠습니다. 구상나무예요. 자, 넓은 잔디 마당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저놈 별장이 방이 하나에 큰 거실, 그 다음에 다락방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다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또 여유로 컨테이너를 한동 설치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둘러보고 텃밭도 한번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컨테이너 한동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공 지하수가 이렇게 파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대공 지하수예요. 우리 집은 대공 지하수 1급수 안반수를 잡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도 아닙니다. 대공 지하수 안반수 잡수고 계신다. 자, 컨테이너도 에버 크다 그죠? 크다. 요는 다용도 그늘. 자, 집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컨테이너 뒤입니다. 깨끗하네, 그죠? 축대공사 딱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연석으로 호박돌로 축대공사 쌓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고? 하여튼 이름 모를 나무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좀 이따가 내부로 들어갈 생각하고. 말이 자꾸 꼬인다 그죠? 우선에 그 텃밭부터 한번 볼까? 자,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 돌계단을 설치해 두어서 요렇게 딛고 요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건 개나리네. 저쪽에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여기 지금 각종 유실수가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저 앞에 저것도 유실수고 텃밭이 꽤 넓어요. 여기도 잔디마당이지만 나중에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릅이 이제 이렇게 심겨져 있고 이건 뭐 복숭아 나무 같다. 복숭아 한 그루 식재되어져 있고 그죠? 자, 완전히 뭐 텃밭은 요거 이제 잡술 거 이렇게 이제
먹거리 같은 거 요런 거 밑에서 요렇게 저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넓다. 넓어. 요 밑에 공간은 저 위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같이 이제 사용해야 돼요. 같이. 여기 돌아보면 완전히 뭐 우리 세상이지 뭐. 자, 드디어 이제 계곡으로 왔습니다. 이게 계곡입니다.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상시 흐르는 계곡입니다. 와, 바위 봐라, 바위 봐. 엄청 크다. 집채 많아도 집채 많아. 아따, 무슨 바위가 저래 크노. 일단 기준 받아가야지. 이런 바위는 좀 만지고 기준 받아가야 돼요. 우와! 이야, 엄청 크다. 우와. 이 밑에 계곡도 좋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계곡 좋죠? 에이, 좋다. 에이, 좋다. 자, 이곳에서 보면 이제 우리 전원별장 다 보이네, 그죠?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술이에요. 부지 면적이 299평, 건물이 21평, 컨테이너 저거는 평수 제외입니다. 아, 좋다. 요, 뭐, 앉아있으면은, 가기 싫다. 가기 싫어. 아이고, 이거 낮잠 한숨 자면 좋겠다. 빨리 방송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아이고, 좋다. 이 집 삼아, 방구 이거는 드릴게요. 서비스로. 죽여준다, 죽이죠. 자, 우리 집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곡은 이 집 삼아 시커먼 보이소. 아이고, 돈만 있었으면 내가 사놔도. 그러면 돈이 뭔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사놨으면 좋겠다. 이런 계곡이 이제 없거든. 자, 우리 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별장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테라스 공사를 해놨는데요. 예전에 공사를 날림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데크는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별장은 독특하게 화장실이 현관 밖에 있습니다. 자, 현관, 그 현관 밖에 아니고 중문 밖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 중문 밖에, 그 현관 바로 앞에 이렇게 화장실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전원 별장으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물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건물을 구성하지 않았겠나. 별장을, 그렇게 구상해서 지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자, 현관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는 중문입니다. 여닫이 문으로 되어진 중문입니다. 자, 우측편에는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천정이 높다. 이 각진 경사각으로 된 천장 휘놓기 편벽으로 마무리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샹드릴라 등이고요. 대체로 조명이 약간 어둡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휘놓기 루바 이게 빛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천정이 굉장히 높다. 시원하니 거실이 시원하겠습니다. 여름에. 자, 중문 바깥에 화장실이 있고, 자, 일자형의 싱크대입니다. 일자형의 싱크대.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 자, 다용도실 겸 저 안에는 보일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꿔.
거실, 큰 거실 봤습니다. 천정이 각진 부분이라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식탁을 하나 놓으려고 등을 이렇게 빼놨는갑다. 그죠? 자, 우리 별장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안방입니다. 방이 많은 건 아닙니다. 별장으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이 많이 필요 없다. 큰 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방 하나만 지금 집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거실은 크게 했다. 지금 한옥풍으로 한지식으로 도배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등걸이도 나중에 좀 해야 되겠다. 자, 북박이장입니다. 자, 북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면 되겠고, 이것도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 봤고, 다용도실 봤고, 그 다음에 안방 봤습니다. 자,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2층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불을 켜고, 불을 켰습니다. 아, 좋다. 자, 약간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모양이 희한하다, 그죠? 이야, 작품 보는 거죠. 자, 야, 여기서 내려다보는 뷰가 정말 일품이네요, 그죠? 정말 이쁩니다. 쫙, 쫙. 자, 이 위층에는 다락방은 지금 전기 판넬로 난방을 설치했네요. 전기 판넬. 그 다음에 다용도 수납 공간이겠죠? 다용도 수납 공간. 이것도 다용도 수납 공간. 꽤 넓다. 그죠?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다락방도 봤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아이고, 머리 조심. 외부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놨다. 집 아니지만은 실내 외부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에 일자형의 주방, 그 다음에 다용도실, 다용도실 건너편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넓은 거실에, 그 다음에 방은 안방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별장 실내는 다 봤습니다. 자, 다시 저는 계곡으로 내려가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용도로는 안 맞습니다. 저는 별장, 주말 별장 용도로 적합한 오늘 매물입니다. 자, 다시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저는 별장은 주거 용도로는 안 맞습니다. 주말 힐링 전원 별장으로 안성 맞춤인 그런 매물입니다. 우리 저 공장 또 능력되시는 우리 오너 CEO 사장님께서는 이런 매물 하나 갖춰 놓으시고 영빈관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그죠? 이런 계곡 끼고 있는 전원 별장이 요즘 귀합니다. 여기 성주는 대구 가까운 곳에 요는 계곡 끼고 있는 저런 별장이 귀하기 때문에 요 매물 유심 있게 봐주시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미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현장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요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요 방구돌에 내 소원을 담아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에 있는 전원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참한 매물, 좋은 매물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